오디언 오리지널 강수진의 스릴러 컬렉션 사건 보고서. 사건 번호 1, 우주괴담 기원론. 세턴 엔트런스 포인트 선지자가 궤도 진입을 시도한다. 변영민 씨, 유언 있으면 지금 해. 아유, 왜 이러세요? 진규성 캡틴 실력 붕괴 한두 번도 아닌데. 믿고 갑니다. 컨트롤 타워 승인 명령 확인. 데이터 개발. 정상 궤도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종착 포인트까지 현 속도를 유지하여. 오늘도 무사히. 자동 운항 재설정. 보안 레벨 현재 D. 승선원들의 자유 이동을 허가합니다. 수현 씨, 아래 문제 없지? 네,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쫄아? 귀환 포기 각서는 도대체 어떻게 쓴 거야? 아, 기지에서 죽는 거랑 같아요. 어휴, 이 시커먼 우주 공간에서 귀신이 돼서 떠돌 거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지 귀신이 어딨어. 아, 뭐 저도 안 믿긴 하는데 그래도 상상이 되니까 무섭잖아요. 다 지어낸 얘긴데 뭐가 무서워? 에? 아, 제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해드려요 한번? 에? 난 겁 없어. 이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들어보세요, 대원들은 모두 수면 상태고 AI 자동 제어 상태에서 나만 근무 중인데 어디선가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생체 신호를 보는데 와, 무반응이야. 근데 창 두들기는 소리가 점점 더 빠르게 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딱 떠오르는 거죠. 아, 이 근방에서 우주선 폭발 사고가 있었지. 그런 사고 없었거든. 아, 상상을 해보라니까요. 나중에 창을 보니까 손자국이 덕지덕지 묻어있는데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나 있는 거였어요. 아이고, 운행 속도 몰라? 당연히 밖은 아니겠지. 아니, 밀폐된 공간에서 귀신이랑 있었다는 게 그... 아유, 무서운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네. 애초에 우주에서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귀신이야. 지구면 몰라도. 아이, 지금 우리 수송선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저 아래 냉동된 상태로. 너무 나갔다. 임무 중에 순직하신 분이야. 예의 지켜. 죄송합니다. 아, 그건 그렇고. 깜짝이야. 야, 너 왜 거기 바로 서 있어? 사람 놀라게. 죄송합니다. 진규선 책임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 왜? 백윤 수석님이 수면제 요청하셨는데 책임님 승인이 필요해서요. 그래? 상태부터 물어봐야겠는데. 선실에 계셔? 예, 휴게실에 계세요. 야, 수연아, 한번 들어봐라. 너 혼자 근무 중에 갑자기 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어? 아무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그럴 때 그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게 무서울까? 아니면 밖에서 들리는 게 무서울까? 아니요. 그렇지! 내가 너는 알아줄 줄 알았다. 선체 결함으로 이상 진동이 발생한 게 아닐까요? 응?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서 그러는 게 무섭죠. 야, 넌! 됐어. 아유. 수석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진규선 책임님, 저 수면제 필요하시다고 들었는데
좀 신경이 곤두서서요. 아, 앉으세요. 아, 저 원칙적으로 워프 중은 전원 비상대기 상태로 봐서요. 지금 수면제 지급은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럼요. 곤란하겠어 미안해요. 그런 사고를 겪으셨으니까 정신적으로 힘드신 게 당연합니다. 엔셀라두스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쉽진 않으셨을 거고. 그랬죠. 얼음 위에 세워진 임시 기지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기음씨도 빨리 귀환하고 싶어 했는데 하필 그게 사고 덕분일 줄은. 최기음 연구원은 너무 걱정 마세요. 귀환하는 즉시 수면포드체로 의료진에게 인계될 겁니다. 그 공정주 연구원도 그 사고로. 네,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엔셀라두스는 어땠나요? 토성이 보여서 운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저흰 우주선에만 있으니까 궁금했어요. 뭐랄까 신비로웠어요. 가끔 우리 발밑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득해진달까요? 저 아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렇게 잠이 들지 않는 밤이면 저 먼 깊은 곳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근원이 어디인지도 가끔 헷갈려요. 연구기지 바로 아래에서 들리는 건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간 바다에서 들리는 건지 때론 하늘에서 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바로 내 귓가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죠. 아, 이런 얘기 이상하게 들죠? 아니에요. 저도 가끔 현실 감각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요. 뭐. 어? 뭐지? 승선이 허가되지 않은 출입제가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보안 레벨 B로 변경. 현 시간으로 승선자 아이디 없이는 통로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출입자? 아니 워프 드라이브 중에 누가 탑승했다는 거야? 저 우리 말고 다른 대원이 또 있나요? 진기선 책임님, 변영민 선배님, 저 이렇게 수송선 소속 대원은 세 분이에요. 그 외에는 수송님하고 수면실의 최기음 연구원님밖에 없어요. 최기음 연구원 아이디 등록 따로 안 했지? 네, 스스로 냉동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에휴, 확인해 보죠 뭐. 수연아, 같이 가자. 아, 예.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아이디 확인되었습니다. 잘 살펴봐. 네. 왜 무슨 일이야?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물이네요. 아, 저, 혹시. 아이 다 젖었네. 아이 참. 어? 야 없어졌어. 수면 해제후 자동 배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걸 보면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강제로 열었던가? 아이 그게 문제야? 사람이 없어졌다고. 아 최기음 연구원님 혼자 나간 걸까요? 야 그럼 여기 뭐 누가 또 있냐? 어? 야 어쨌든 책임님께 연락드려 빨리. 네. 아, 진규선 책임님 들리십니까? 성수연입니다. 뭐? 없어?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기계 이상으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약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알았어. 난 중앙제어실 카메라 확인해 볼게. 없어졌다고요? 아. 사고가 생긴 것 같아요. 금방 찾을 겁니다. 혹시 책임 연구원일까요?
글쎄요. 잠시만요. 아이디키가 없으니 다른 구역으로 이동 못할 텐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 잠깐. 연결 통로에서 나는 것 같은데?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볼게요.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보안용 테이저건 갖고 있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여기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문에는 이상이 없는데 아까 그건 뭐였지? 진규선 책임님. 네. 혹시 유령의 존재를 믿어요? 현 보안 레벨에서는 아이디키 없이 출입 불가능합니다. 귀신한테 아이디키 같은 게 필요하진 않을 테니 통로를 지나가지 못한 게 최소한 귀신은 아니겠죠. 설마 진지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실은 10분 후 주피터 엔트런스 포인트에 돌입합니다. 각 대원과 생선원들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워프 드라이브 중에는 가끔 기기 이상 현상도 나타나요. 아마 수면 포드 문제도 드물긴 하지만 그게 원인일 거예요. 어쨌든 전 중앙 제어실로 가겠습니다. 수석님은 선실에 계시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같이 가시죠. 저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최기음 연구원님! 최기음 연구원님! 계십니까? 이쪽 구역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괴담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워프 드라이브 중인 우주선에서 냉동 수면 상태인 환자 하나가 영영 사라지는데... 변정민 씨! 죄송합니다. 변정민 씨, 들려? 듣고 있어? 아, 네. 말씀하세요. 지금 D구역에 있지? 혹시 최기음 연구원 찾았어?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 냉동 보관실은 체크했어? 거긴 왜요? 한 번만 체크해줘. 그리고 생체 보관 캡슐 좀 확인해봐. 생체 보관 캡슐? 공정주 연구원님이요? 아이, 무섭게 왜 그러세요? 잔말 말고 제대로 있는지만 봐. 통신 종료. A구역으로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뭐. 근데 갑자기 그쪽은 왜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선체 내부에 저희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인간 신체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불가사의한 존재. 인간이 아니란 겁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아까 괜히 유령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었네요. 저는 그런 건...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를 믿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들으셔야 해요. 제가 엔셀라두스에서 목격한 명백한 사실이니까. 잘 살펴봤다면 성주 선배님은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자, 보디백부터 들여놓자. 무슨 소리죠?